오쇼 부가자. 아, 아니지? 어, 손님 골 넣으면은 100개씩들 쏴. 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진짜 우리나라 축제 현장인데. 어. 시작하겠습니다. 저 많이 받았잖아 두 글자. 어. 갑시다. 아, 그 저 타은아 오늘 진짜 너무 고맙다. 너가 오늘 정말 많이 싸줘갖고 진짜 너무 너무 고맙다. 진심으로 고마워. 오늘은 만기를 넘길 수 있겠구만. 어. 시작할게요. 야, 근데 이건 너무 사기다. 근데 살 좀 빠지면 이쁠 상이긴 해. 어. 살 빼면 되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뚱녀 패티시 정도까진 아니래도 이거 솔직히 외국 여자 같으니까 그냥 얘기할게. 한국 여자면 잘 모르겠는데 외국 여자니까 얘기할게. 이 정도 아꾸면은 사귈 의향 있어? 사귄다 1, 안 사귄다 2. 솔직하게 말해봐. 아! 시청요? 솔직히 말할게. 저 여자 입장에서도 니깟 것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어? 야, 니네 왜 이렇게 눈이 높아? 나 이 정도라면은 뭐 솔직히 마음 맞으면 난 사귈 것 같은데? 어, 난 진짜로 사귀라고? 연락처 좀 알려줘. 대시 좀 하자 저 여자한테. 어, 넘어가겠습니다. 성욕이 뇌를 지배하면은 일어나는 현상. 술 마시자. 시청자 너무 나댄다. 형 오랜만에 화상 채팅 걸어서 어깨 좀 누르자. 어 그래. 내가 나중에 안 되겠다. 오늘 니네 화상 채팅 좀 해갖고 내 니네 벌 좀 줘야겠다. 어. 니네 나중에 이따가 저 화상 채팅 하자. 이거 컨텐츠 끝나고 나서. 어. 다들 왔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귀신같이 안 받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술 마시자고 유부남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졸피뎀을 먹인 후에 1억 암호 앞에 훔친 20대 여자? 와... 피해 남성이 항의를 했다고. 내 비트코인 돌려줘. 아니, 나 네 부인한테 알린다. 어, 씨바 새끼야. 암호화폐 관련 대화를 좀 나누면서 알게 됐는데 A가 먼저 조건 만남을 제안했는데 무산이 되자 술을 마시자면서 만남을 유도했다고. 어, 졸피뎀을 7정을 구매해갖고 음료에다 섞어갖고 모텔에서 만난 사람한테 마시게 해가지고 어, 1억 1,100만여만원 상당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에 이체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졸피뎀에서 깨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비트코인 내놔 씨벌려나 했더니 어? 아들 부인 회사 등에 내가 다 까발릴까요? 라며 협박했다고. 야, 한 하룻밤에 잠자리에 세상에 1억 천 몇백만원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야 무섭다. 이 여자 30대야 20대야? 20대야? 야, 너무 무섭다 이거는. 코트도 조심하라 그러는데 일단 나는 뭐 암호화폐도 없을 뿐더러 내 핸드폰을 열라면은 아 그러네, 자고 있을 때 내 지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계좌번호 찍어갖고 이체하겠네. 와 그 무섭다 그거. 근데 남이 건네는 음료는 내가 안 마셔야겠네. 네. 근데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뭐 지금 뭐 처자식이 없으니
이건 그냥 경찰에 고소하면 그냥 끝나는 일 아니야? 맞잖아. 경찰에다가 고소해버리면 끝나는 일이잖아. 내가 밑줄 게 있나? BJ라고 밑줄 게 뭐가 있어? 아니 이 여자가 만약에 내가 저런 일이 생겼어? 간만에 망상 노래 해보자. 내가 저런 일이 생겨갖고 방송 켜가지고 얘기를 해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뭐 어떤 여자를 알게 되고 만났는데 뭐 내 팬이라고 접근을 해왔다. 술 마시고 좀 분위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뭐 모텔에 갔다. 아니면 집에서 재웠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자다가 솔직히 남녀끼리 일어날 수 있는 젊은 남녀끼리 일어날 수 있는데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더니 얘가 무슨 음료수를 건네더라. 그래가지고 난 그거 마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거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나락이라고? 이게 왜 나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원나잇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물론 원나잇 할 생각 자체가 없어. 근데 내가 원나잇 하면 안 돼요? 왜? 아니 무슨 기준이야 그게? 존나 엄격한데? 아니 내가 홀몸인데 어느 여자를 만나건 강제성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없었더라면은 넌 내 거라고. 아니 뭐 개소리야 씨발. 아 근데 그때 되면은 어우 진짜 좀 마음 돌아설 사람도 있나 본데? 형은 공인이잖아. 뭔 공인이야 씨발. 공인 내가 어떻게 공인이야. 내가 공인이라고? 누가 공인 줬어 나에게? 뭔 소리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그 아저씨는 누구야? 그 꽃뱀한테 사기당했던 그 아저씨 있잖아 연기자. 여튼 넌 안 돼 개그 틀려나. 그럼 뭐야? 일반인이야? 응 나 일반인 이진욱. 그래 이진욱 아저씨는 뭐야? 존잘이니까 괜찮은 거야? 이진욱이 좆된 게 뭐가 있어? 이진욱 아저씨 과거 당당하게 수사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서 나중에 결과로 보여줬잖아. 이진욱 욕한 사람 누가 있었어? 와 만약에 내가 원나잇을 했다라는 사실이 뭐 알려지면은 그걸로 실망할 사람들 있을까? 원나잇은 더럽다고? 그러면 나는 정상적인 연애를 해가지고 그런 루트를 밟아가지고 그 여자친구랑만 해야 돼? 그런 거야? 아니 그걸 왜 니네가 왜 정해? 아까 정상적인 범주에서 사회에서 허락하는 정상적인 범주에서 네가 뭐 성을 즐기건 뭘 하건 네 알아서 해라 이거야? 사귀지도 않는데 그러면 여자랑 관계를 맺는 거는 배신이야? 아 진짜 니네 존나 주먹말이온 거 알아? 니네 미친 새끼들이야? 나 미리 얘기할게. 나 원나잇 존나 할... 아니 나 원나잇 존나 할게. 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안 되겠다. 저기 나 원나잇 할게. 거짓말 원나잇 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 나 원나잇 할게. 아니 나 원나잇 할게 나 진짜로. 와. 내 나 원나잇 해야겠다. 어차피 넌 원나잇 못해. 귀여워. 귀여워. 마치 마인크래프트 보는 잼민이들 보는 것 같다. 아이 귀여워. 아이 콧바귀도 너무 귀엽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됐어. 몸을 팔든 말든 알아서 해. 왜? 아니 봤어. 봤어? 잠깐 나 마이크 좀 끌게. 예. 아기 태훈이 뽀또. 별거 아니야. 지옥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빵을 위하여. 뭐야 이게? 시미켄이 알려주는 올바른 자기 위로 행동. 굳이 이런 것까지 시미켄한테 배워야 돼? 다음. 체했을 때 제발 손가락 따지 마세요. 손가락 따서 나오는 검은 피를 보고 나쁜 피가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건 손가락을 실로 묶어서 혈액에 산소가 통하지 않아 피가 까만색으로 바뀐 거거나 손가락 쪽에 있는 정맥을 찔러서 그런 거예요. 정맥에 있는 피는 원래 까만색이거든요. 손 따고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분명 손 따기 전에 바늘 때문에 긴장하다가 손가락 따고 나서 몸이 긴장이 풀리니까 편해진 것처럼 느껴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런 정보까지 공유해드렸는데도 손가락을 꼭 따고 싶으시면 집에 세균 바글바글한 손톱 아래 잘못 찌르다가 폐혈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한의원 가서 따세요. 손가락도 못 따면 체기는 어떻게 하냐. 체하는 이유는 소화액이 부족하거나 위장 운동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 글 쓴 분한테 제가 뭐 한마디 할까요? 그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족가세요. 예, 체할 때마다 손 야무지게 따드릴게요. 예, 말이 안 돼. 내가 이미 그거 우리가 전 국민이 싹 다 그걸 느꼈는데 이 민간요법이 느꼈는데 이거 손 따고 나서 피 존나 흘리고 나서 엄마가 따준 손이 최고였어. 나는 그렇게 하고 체가 싹 내려가고 털음 나오고 방귀 나오고 그러면서 딱 됐었는데 뭔 개소리야. 예. 체할 땐 손 따는 게 맞지. 이건 개 같은 소리야. 저런 헛똑똑이들이 문제야. 맞잖아. 아직 뭐 말 같잖아 소리. 뭐 체할 때 손 따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딨어. 무조건 손 따야지. 저거 내가 봤을 때 한의원 바이 저 한의원 바이럴이야. 예. 오늘 뭔 날이냐? 이렇게 소방차 왔다 갔다 하고 경찰차 왔다 갔다 하고 난리도 아니네. 뭐고? 일본 전역을 여행하는 여자. 와 사진 진짜 잘 찍었다. 일본에 이런 곳이 있어? 와, 거의 제주도 이상인데? 솔직히 여행 가라 그러면 제주도가 일본가? 나 같으면 일본 간다고 생각할 것 같아. 왜냐면 일본이 존나 이쁘네. 사진 잘 찍었다. 야. 나 진짜 갓본 한번 가보고 싶어.
와 진짜 이쁘다. 갈 곳이 얼마나 넘칠까. 바이크 타고 진짜 한번 일본 일주하고 싶다. 일본은 또 고속도로 들어갈 수 있거든. 토토로 마을, 이 토토로가 일본은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동아시아권에서 좀 문화적인 그 파워는 일본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솔직히 우리나라는 BTS 원툴이야. K-POP 원툴. 근데 일본은 이 서브컬처 장르, 피카츄, 그 정말 전 세계 어마어마한 그 팬덤이 있잖아. 뭐 사무라이, 이 사무라이 이런 것도 굉장히 저 좋아하는 사람 많고. 또 피카츄, 포켓몬스터, 건담, 드래곤볼, 어마어마하지. 닌자, 너 오타쿠야? 너 오타쿠야? 원피스. 너 오타쿠야? 아니 너 오타쿠야? 오타쿠가 아니라, 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런 영, 이런 그 애니메이션들은 예술이야. 예술이 가깝다고 생각해. 그 오타쿠는 다른 걸 오타쿠라고 하는 거지. 작품이지 그건 하나에.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따라가려면 한참 걸릴 거야 아마.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80년대, 7, 80년대 이제 버블 경제 시절 때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거든. 지금 뭐 일본한테 그렇게 당하고 불매한다. 지금 뭐 그렇게 뭐 고령화가 되니 어쩌니 하면서 일본이 뭐 망할 것이니 그런 얘기하고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령화가 돼 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모은 돈이 엄청 많아. 우리나라가 좆된 거야. 절대 못 따라가. 채팅창에 건빵분께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니라니깐! 이러는데 닉네임도 허경영 총재. 아이 봐봐 허경영 총재 아니라니깐! 이러는데 어?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맞지? 뭐가 아닌데요? 야 진짜 이쁘다. 아니 근데 일마들은 왜 우리나라 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왜 고통 줬어? 씨발람들이 맞지? 이 제국주의 개새끼들. 아 그건 얘기해야지 않아? 우리나라 왜 쳐들어왔대 씨발람들이. 왜 우리나라 고통 줬지 개새끼들. 극심한 고통 마련해 리을이은. 아니 인마들 좀 과거 청산하고 좀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한국은 일본이 왜 쳐들어왔나가 아니라 누구든 쳐들어올 건데 일본이 선점한 거지. 그렇게 너무 그 좆밥 마인드로 얘기하면 안 돼. 그래도 알페마 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 자긍심은 긍지는 그래도 있어야지. 일말의 긍지도 없이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니? 그건 아니잖아. 아니 좆밥은 맞아. 우리나라 좆밥은 맞았지만 그래도 쳐들어온 거는 쳐들어온 새끼들한테 뭐라고 해야지. 아니, 어차피 아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그게 무슨 그 좆밥 마인드야. 찐따 마인드야. 그건 너무 찐따 마인드 아니야? 우리나라는 힘도 없고 약하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우리나라를 따먹을 수 있었겠지만 일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개새끼. 이게 아니라 쳐들어오면 안 되지 그래도. 왜 이래? 뭐지? 아 뭐야? 뭘 따먹어 드디어 여키유키유키유키유. 일본은 상당을 가진 나라가 전세계를 점령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제감정기 당시 일본 수도를 서울로 옮기려고 했음.
불났나 봐요. 누구 다이앤이야? 아, 소방차야? 네. 어제도 롯데캐슬에 저 소방차 들어왔다 나가던데. 엊그제였나? 알았어, 문 닫아. 비켜달라고 엄청 하는 거야, 소리. 정말 그 일본의 그 신칸센 열차도 한번 타보고 싶고 정말 가보고 싶다. 일본이 너무 부럽다. 근데 진짜 일본이 개부자 나라인 게 국제 수지 중에 무역 같은 경상 수지는 적자인데 자본 수지는 흑자인 동으로 돈 버는 나라임. 유튜브에 2차 대전 강의 검색하면 예전 유명 한자 강사가 20분 정도로 겁나 잘 정리해놓고 있음 그거 보상. 알겠어. 분위기 너무 좋다 일본. 갓본이네 갓본. 아 이 새끼들이 우리나라만 안 쳐들어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씨발남들 우리나라 쳐들어왔고 불편하네. 넘어가자잉. 차세대 자동차 그릴? 우와 컨셉하지 이거. 여기다가 LED를 박아가지고 디스플레이를 막는다고? 존나 병신같은 생각 아니야? 야 이상하지 않아? 흡기 배기 어떻게 할건데? 아 전기차라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현대모비스에서 개발 중인 인터랙티브 그릴 아이오닉 6부터 장착 예정이라고. 오 진짜로? 비웃 바로 저 화면에 고트브 D1 와줄게. 앞차 못 같이 운전하면 즉시 전술핵 발사가. 아이 저 화면에다 그 카스를 띄운다는 거야? 정말 무섭다 전술핵. 무섭다. 다음 내가 생각한 DJ 원탑 누나. DJ가 뭐 저 뭐 쏘다? 쏘다가 DJ 원탑 아니야? 누군데? 누구야 이 사람이? DJ 블리래 블리. 그래. 야 근데 여자 DJ들이 약간 뭐 좀 진짜 성공 능력이나 이런 것들 좋아? 그 직업적으로 인정받아? 그러니까 몸매라든지 이런 후각 말고 진짜 DJ로서의 어떤 그 역량 같은 게 뛰어나가지고 그런 케이스야? 능력도.. 아 그건 아니야? 외모빨이야 다? 하긴 근데 어떤 분야에서든지 입으면은 뭐 다 그거지 뭐. 맞지? 아 DJ 쿠선에서 정리된다고? 아 진짜? 쿠 미만 잡이야? 사실 난 몰라 DJ가 뭔지. 경찰이 압수한 마약의 정체. 13억 원어치 마약이래. 뭐야 이게? 프랑스 파리 경찰이 밀실 파티에 마약을 공급한 공급업체를 찾아서 작업장을 급습했는데 하나 13억 원어치의 마약을 찾았대. 근데 압수한 가루 성분 분석해 보니까 하리보 타가다 딸기 맛 사탕 가루였다고. 마약 공급 측에서 위장 작업장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아. 그러니까 하리보 타가다를 이렇게 가루 내 가지고 저 큐브 형태로 해 가지고 이걸 이제 저기 해 버린 거지. 위장으로다가.
미끼. 이게 미끼인 거지. 밥 공짜로 먹으려다가 욕 먹은 야붕이. 포장 1,000원 할인.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됩니다. 공깃밥 1,000원, 포장 할인 1,000원. 바로 전화하더니 사장이 욕박더라. 아이 씨발 저건 아니지. 요즘 독서실이 이렇게 고급지게 바뀌었다고. 오, 도어락에다가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미니 냉장고까지. 월 17만원? 월 17만원. 아니 이걸 모텔로 쓸 수는 없지. 왜냐면 씻는 공간이 없잖아. 뭐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어? 뭐 물티슈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러는데 씨발 2인 2명이서 못 들어가게 할지 하지 않겠냐. 2명 못 들어가게 할걸? 골? 골? 손흥민 골 터졌어? 진짜로? 야, 그러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의 순간에 있는 거네 우리가. 야, 대박이다. 야, 저기 그 거기 그 어디지? 랄프야. 예. 그 해축겔 예. 들어가서 그 움짤 좀 쪄와라. 짤 좀 쪄와. 어. 막혔음 어그로 니은 니은. 아니야? 넣었다는데요? 작은 마치 안 올라온 것 같아. 와 아니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와 야 500개 우리 나이젤이. 야 짤 좀 쪄와 빨리. 카페 올라왔네. 어 여기 있다. 야! 지었다. 손흥민 노리치 시티와 최종전에서 골을 넣어 살라와 같은 골수 22골로 경기가 이대로 끝날 시 공동 득점왕을 수상하고 한 골을 더 넣으면은 단독 득점왕 수상 가능. PK 없이 순수 필드골로만 득점왕을 수상하고 아시아 선수로서 PK 없이? 진짜? 살라야 제발. 살라는 PK 빨로 다섯 골이나 넣는데 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손흥민이 좀 더 그 우위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미 지금 손흥민이 저기 1등이지. 어. 상대적으로 말이지. 살라 눈치 챙겨.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EPL 득점왕 수상 가능하다고. 한 골 더 넣을 시 니콜라 아넬카와 디디에 드로그바 이후 13년 만에 두 시즌 연달아 단독 득점왕을 배출하는 팀이 된다고. 대박이다. 아, 이거 아깝다. 아, 이런 기회들이 있었구나. 20분 전 코트망원 한국은 BTS 원툴. 근데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해.
소니가 코리아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그 시대를 빛내는 축구 영웅들은 너무나도 많잖아. 그건 팩트야. Do you know 소니? 하면 축구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몰라. 솔직한 말로 호날두나 메시급은 돼야지. 축구는 몰라도 호날두나 알고 축구는 몰라도 메시는 알잖아. BTS 원툴 맞아 우리나라. 팩트야. 손흥민 대단하지 진짜. 와 대박이긴 하다. 이미 월클이고 그 차범근이랑 투탑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배출해낸 축구 선수 중에서는 차범근이랑 투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미 사실 뭐 박지성은 제꼈다고 난 생각을 해. 무간딸이라고 할지라도 저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EPL의 그 득점왕을 먹는 아시아이 아시 또 넣었어? 와 미쳤다 미쳤다. 야 그럼 확정이네? 축구 터져야지 이거. 1초에 10페이지씩 올라옵니다. 와 단독 1위 됐어? 대박이다. 개지렸다 이건. 야. 야 짤 좀 쪄와봐 얘들아. 언더골? 아이고 참견하지 못했네요. 야. 월클 손 하시바 개쩐다. 야 나이젤 너 축구 진짜 좋아하는구나. 와 나 또 손흥민 빠를 좀 받았네. 손흥민 덕에 1500개 받았네. 야 자기도 득점왕 욕심나서 숫 때렸는데 그게 들어가 버렸다고. 미쳤다. 야 그러면 이제 반전은 이제 그 반전의 키는 살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살라는 이제 그 저 무슨 어디 팀에 있어? 랄프야? 살라요? 너도 축구 잘 모르지? 좀 모르는 축구 아예 안 보죠. 리버풀이 아니야 리버풀. 리버풀 지금 경기 중이야? 리버풀 앞으로 경기 몇 경기 남았어? 한 경기 딱 남은 거야 이제? EPL 딱 마무리 짓기 전에? 아 지금 하고 있구나. 리버풀 현재 후반 28분이라고? 나이스. 살라가 한 골 넣어버리면은 이제 공동이고 두 골 넣어버리면은 단독. 단독이고 마지막 경기 지금 리그 마지막 경기 다 하는 중. 다 동시에 하나 보다. 에이 아니야 야 지렸다 개쩐다. 이거 볼만하네. 오늘 시청자 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건 이거네.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진짜 감격할 정도는 아니고 난 축구 팬은 아니라서. 근데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근데 뭐 솔직히 뭐 토트넘이 무간딸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야? 프리미어리그 지금 세계 최고의 리그이고 거기서 지금 단독 득점왕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임. 진짜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렇지 개지린다. 야 미쳤다 미쳤어. 역사적인 순간이네. 23골을 넣어버렸네. 거기다가 PK가 하나도 없다는 점. 이게 진짜 가오 존나 사는 부분이지.
아 근데 솔직한 말로 한 골만 더 넣어주면은 살라가 못 따라올 텐데 맞지? 살라도 지금 겁나 신경 쓸 거 아니야. 아 씨발 끝나기 전에 어? 소니 잡아야 되는데 이 생각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올해 그거 도르 노려봐도 되는 부분이야? 어? 발롱도르요? 그건 좀 그거는 좀이지? 그건 안 돼. 발롱은 넘사야? 이야, 그럼 새삼 호날두랑 메시가 존나 대단한 사람들이네. 글마들 진짜 대단한 거네. 발롱이 몇 개야? 세계 최고의 선수잖아. 그 팀 자체를 이끈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 하나의 그거 뭐라 그러냐? 아이콘이잖아. 그래 발롱은 좀 씹넘사긴 하네. 동양인이라서 안 주는 게 아니라 토트넘이 좀 무관달이라 그런 거지. 호날두는 40골을 넣고 리그 득점만 못했다고 메시 때문에. 그들은 조금 다른 존재긴 하다잉. 야 근데 왜 토트넘 무관달이야? 아니 흥민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무관달이냐? 그 하나 얘기해봐. 왜 무관달이야? 수비를 존나 못해? 수비가 구데기야? 근데 손흥민이 토트넘이라서 잘하는 걸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얘기하면 돌맞냐? 손흥민 지금 몇 살이야? 손흥민 나이 스무다. 서른? 이제 딱 서른? 31살인 것 같은데. 31? 네. 이제 31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네. 그렇게 오래 남지도 않았네. 그래도 4년은 더 볼 수 있지 않나? 소년과장인데 원구단덕이라니 뼈 맞는다. 아 소년과장이야? 아 그래? 그럼 토트넘에서 소니가 빠지면 토트넘은 완전 나가리 되는 거야? 그 정도야? PK 없이 필드골이라는 게 레알 개질이는 거지. 그건 인정. 야 그러면은 토트넘에서 좀 저 손흥민을 좀 더 날개를 달고 날개 좀 이렇게 좀 저기 하면 안 되냐? 그 트레이드 하면 안 되나? 야 라리가에 좀 데려가면 안 되냐? 빅클럽으로다가? 어? 파리 생제르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지금 블랙핑크 지수 집에서 이거 보면서 울고 있을 듯. 아 31살은 데려가기 좀 그래? 그럼 토트넘은 저기 손흥민 토트넘에서 끝나겠네. 손흥민 팀 원투림 하나만 나가도 무너져. 아 진짜? 레알 한번 가면 참 좋긴 하겠는데. 토전드로 가자고 그냥. 메시, 호날두가 많은 골 넣을 수 있었던 건 실력도 실력이지만 라리가가 상대적으로 양악 가능한 팀이 훨씬 많은 근데 EPL은 1위부터 20위 팀까지 다 빡세서 EPL 득점왕 대단한 거임. 아 그렇구나. 그러네. 지금 어떻게 보면 EPL 좀 메뉴에도 날두보다 더 많이 넣은 거잖아. 메시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메시 파리 생제르망에 있지. 파리
파리 생제르맹은 저기 그 프랑스 리그에 있겠네. 그지? 어, 리그 앙에 있고. 메시 좆바가 때문에. 야, 이번 시즌에 메시 네 골만 넣었어? 야, 요즘 에이징 커브가 너무 쉽게 왔나? 아니다. 메시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 어. 아니야. 아, 30억이야? 어쨌건 올해는 손흥민의 그거네. EPL에서 그 빡센 EPL에서 이 22골 이건 진짜 대단한 거지. 리그 우승은 힘드냐? 아, 23골이구나. 어. 맨시티랑 리버풀이 존나 세서 안 된다고. 아, 이 닥트넘의 한계야? 닥트넘의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닥트넘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 살라. 아. 아니, 이 순간에 살라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 몇 분 남았어? 자책골이야? 그럼 살라골 아니지? 아, 그래도 살라골이야? 아씨. 아, 공동이야? 아. 살라는 골 넣었고 흥민이 형 부상으로 지금 뛰지도 못한다고. 야, 이거 너무 너무 안 좋은데. 아. 토트넘 경기 끝났지. 아, 씨발 살라 이제 어떡하냐. 아, 어? 아. 억울하지?
야 진짜 이거 커리어 가지고 가자. 아시아 최초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이제 살라 경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리버풀 경기? 그지? 아시아 최초 이거 이제 가져가야지. 공동이라도 그게 어디야. 그리고 이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한 사람들은 공동이지만 살라는 PK로 5개를 넣었기 때문에 약간 그 손흥민이랑 궤가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아 씨발 미치겠네. 야 축구 경기 이거 저 아프리카에서 못 보냐 랄프야? EPL 이번에 못다 냈지 아프리카에서. 내가 그 소리만 들을 수 있을걸요? 소리도 들으면 안 될걸? 그런가요? 아무것도 못 하나 보네. 어 보면 안 돼. 소리도 안 돼. 입중계만 가능해. 소리 꺼놓고 그지랄은 안 할래. 축구 문외 아니라서. 해축기를 한번 볼까? 지성을 까는 건 좀 아니지. 살라 씨발년아 눈치 챙겨라 좀. 어? 다 낚시구만. 아 황희찬이 지금 어디서 뛰고 있어? 살라 상대로 뛰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황희찬한테 살라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월브햄튼에 있어? 아 진짜? 역사상 남을 득점왕을 공동으로 가져가는. 아 공동이 좀 아쉽긴 하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1분 20초 남았어. 살라 씨발로만 무승부로 좀 하자고. 살라 막바지대로 유독 때리노. 씨발아 넣기만 해봐. 피라미드 폭격이다. 살라 개새끼 존나 무섭네. 1분 남았다. 살라 발목 쳐 돌리라고 있잖아. 살라 이 병신 새끼야. 시간 존나 안 가네. 살라 디펜스. 관중석에 총 있는 놈 없냐? 30초? 끝! 아, 다행이다 그러면은. 대흥민 골든부츠 확정. 수상 확정. 아니 근데 손흥민 경기 끝나고 나서 겁나 그 저 살라 경기 계속 보고 있었겠지? 경기 끝나자마자 어? 핸드폰 갖고 와서 살라 경기 보고 있지 않았을까?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야 정말 감사합니다. 흥민이의 역사적인 공동 득점이네요. 대흥민의 역사적인 날에 나까지 이렇게 풍선 많이 받고 정말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네, 존나 보고 있었겠네. 야, 그래도 아시아 선수로서 최초네. 진짜 대단하다. 지렸다. 아, EPL도 이제 끝났네, 그러면. 넘어가자 이제. 어디까지 했냐? 오슈를? 라이브야? 아 근데 마지막 골 진짜 지렸다. 관심있냐? 저 축구 좆도 관심 없어요. 예. 근데 다들 축구 얘기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맞장구 쳐드린 거고요. 자 이제 방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게 팩트잖아. 솔직히 내가 뭘 알아. 나 축구 안 봐. 아 근데 손흥민이 저 득점왕 먹은 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갑시다. 이제 대륙왕 시리즈부터 갈게요. 대륙 시리즈부터. 손흥민 지수랑 사귀는데 지금 전화하고 있을 듯. 맥주병을 깨버린 거야 머리를? 와. 가만히 있네. 마치 대아이엠한테 그 뒤통수 맞으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시다가 그분 같네.
아 뭐야 이 꼬맹이들 아이씨 쌍놈의 새끼들 시칼 들고 뭐 담배 피고 지랄병들 하네. 뭐야 절벽으로 떨어진 거야? 어휴 어어어어어 아이고 야 이거 이거 예전에 그 저 뭐야 코트와 철구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올라왔던 그 짤 아니야? 맞지? 이게 중국어였구나. 넘어갈게요. 인도야?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다음. 여친 집에서 키스만 2시간 한 남자의 주지 상태? 이게 뭐야? 아이 병신 같은. 범죄도시 2에서 사채업자 역할 맡으신 배우 별세 하셨다고? 사채기업 회장 최충백 역을 맡으신 남문철 배우 71년생으로 이병헌보다 한 살 어린데 대장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다고. 범죄도시 2가 유작이라고. 그래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게 바지야 팬티야? 바지지. 저 별장들 입는 거 아니냐? 이거 비키니 입는 거 아니야? 내 빤스보다 작네. 우리 쿵캉 판녀들은 입으면 종아리에서 막힐 듯. 닭장에 갇혀있는 닭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죠? 좁은 닭장 내에서 그냥 알만 계속 낳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전 참 닭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닭아 진짜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닭아. 진짜 너무 고마워. 꼬우면 진화하든지. 아니 근데 그거 알아? 공룡이 닭이래. 공룡이 닭으로 저기 진화한 거래. 아무튼 뭐 이 닭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있는데 이거를 창문 없는 헛간에서 6주, 7주 동안 인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적 장애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어떤 학생이 머리 없는 닭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뇌관이 손상을 되지 않는다면 닭의 항상성 기능은 계속 작동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뭐 대뇌 피질을 제거해서 닭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뇌사 상태로 닭을 기르자는 거라고. 더 잔인한 거 아니야? 먹이와 배설물 처리는 튜브로 하고 운동 부족은 전기 자극으로 해결하면 기존 0.28 M3당 한 마리에서 4마리로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닭이 고통스러우면 불쌍하니까 고통을 없애주자. 너무 잔인한데? 예. 근데 이게 좀 괜찮아 보이긴 한다. 아니, 그치, 매트릭스인데, 그치, 그냥 솔직히 계속 고통 줄 바에는 그냥 더 이렇게 가버리자 이거지. 냄새도 안 나고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저렇게 딱 매달아 놓으면은. 닭장에다 가둬놓고 그 냄새나고 그거 저 비위생적인 거를 얘네들 무슨 오징어 건조시킬 때 그 덕장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진열해놓고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 울지도 않을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좀 더 고생해라.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말이야.